세 번째 경기가 벙커버스터로 펼쳐집니다. 자, 히어로가 2세트 경기 내주면서 자, 이 3세트 경기까지 왔는데 이 벙커버스터의 승률이 그대로 좋지 못합니다. 세 번의 경기를 펼쳐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일단 잡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분명히 뭔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클 것 같군요. 네. 시제는 이제 좀 한 명 돌렸습니다. 박주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조경은 빠지고 벙커버스터에서 이번 시즌 경기감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박주호 선수 전담 벙커버스터맨은 박주호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자, 승률이 좋습니다. 시즌 토트 벙커버스터에서 75%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주호 선수가 좀 나왔죠. 네. 자, 2세트 경기를 힘겹게 좀 따내면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시즌 토트 오늘 경기 잡아내면 2연승 기록하거든요. 자, KT와 STX의 패배를 했더라도 남은 경기에 전승하면 1위로 결승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있어요. 그럼요. KT가 남은 잔여 경기에서 패배라고 CJ가 모든 경기를 승리했을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위해서 오늘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요. 자, 히어로도 마지막까지 화이팅하면서 자신들의 프로팀에 얼마나 강한 팀인지 다시 한번 증명해야겠습니다. 예, 분위기 끌어올려야죠, 이 선수들.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세트 대결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경기 벙커버스터에서 시작됐습니다. CJ2가 레드, MBC캠 히어로 플러스가 블루로 경기 펼치겠습니다. 네, 오히려 전 맨인 너브가스에서는 MBC캠 히어로 플러스가 1승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1승이 있는 벙커버스터에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예. 있어요, 역으로요. 자, 빠르게 이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서 이 벙커 쪽. 자, 안으로 파고드는 고민수가 이런 거 잘해요. 아, 자, 진짜 빠르네요. 건강 때문에 몸을 반대편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이천수의 스나이핑 같은 게 나쁘진 않았네요, 지금까지는요. 예. 자, 여기 잘 끊어졌습니다만 자, 시즌투스가 지금 안쪽으로 파고들었거든요. 자, 이웅 선수의 우지가 지금 빛을 발해가지고 2대2 만들었고요. 여기서 아... 지금 전투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는데요. 예. 강주호 선수와 이제 박주호, 유성철 2대1 했는데 강주호 선수가 위치를 지켜버렸어요. 강주호 선수가 여기 에어사이 준비. 자, 무리 교체 양쪽으로 앞뒤 야, 박주호가 끊어냈습니다. 박주호가 벙커버스터에 잘해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선수가 키퍼니스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전체 뭐 라이플맨으로 따져봐도 그런데 그런 뭐 성격들이 오늘만 좀 데저트 캠프에 나온 게 좀 특이 상황이고 그전에는 예. 다 이전 벙커버스터에서 만들어놨던 성적이거든요. 네. 자, 이 경기가 진행 중이다가 이 튕김 현상으로 인해서 잠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지호 선수가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1라운드 경기는 시즌2가 승리를 따냈고요. 자, 강주호 선수의 지금 모습이죠. 1세트의 그 느낌은 2세트 경기까지 좀 이어갔습니다만 잘 될 듯 하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네. 분위기까지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1세트까지 1세트는 오히려 다졌던 경기를 뭐 불굴의 의지로 역전승을 했다면은 그 분위기가 이어져서 2세트 전반전에서 만들어지는 것 싶더니만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도 예, 실수가 예. 나오면서 역전패를 당해서 분위기는 오히려 CJ 쪽으로 좀 더 이제 웃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 그래도 뭐 지난주부터 달라진 히어로의 움직임이 있었던 터라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죠. 야, 이 선수들의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때 정말 치열한 경기가 지금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땀이 절로 날 거예요. 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기 때문에. 열기와 이 에너지. 야, 지금 오늘 많은 분께서 또 히어로 센터 찾아주셨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중요성을 오신 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뭐 결승 직행으로 가까워지느냐, 포스 시즌의 희망을 안고 가느냐, 뭐 그 외에도 뭐 세미 프로 팀들도 굉장히 뭐 분위기를 다음 시즌에 좋게 꾸려 나가기 위한 계속적인 어떤 유정의 미 작업 예. 뭐 그런 것들까지도 볼거리가 풍부하죠. 히어로 선수들을 보면은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기존의 1라운드 때 경기와는 사뭇 다르죠. 네, 표정도 많이 밝아졌고 무엇보다 이제 표정이 밝아졌다기보다는 풀렸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굉장히 편안하게 경기를 하는 거 있는 것 같고 자신들이 이제 부담을 안 갖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2호 선수와 강주호 선수 정도만 이제 표정이 긴장이 안 되어 있었고 나머지 3명의 선수 조금 긴장한 기색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신대 실력을 자연스럽게 내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생존율 부분 랭킹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훈과 김찬수, 진영준, 심영, 이성환 선수가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했고요. 조경훈 선수의 생존율 항상 마지막에 살아남으면서 라운드를 따내는 그런 경기 결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조경훈 선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세이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무엇보다 스나이퍼로서의 확실한 역할을 팀 내에서 해주다 보니까 팀 내 선수들도 조경훈 선수를 아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쨌든 마지막까지 조경훈 선수 살려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 그렇죠. 예, 팀원들의 도움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예, 이전 경기 2세트 경기에서도 이 조경훈 선수가 PSG1을 또 라이플로 바꾼 이후에 선수 잡아낸 네.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순간적인 판단이 위기에서 팀을 좀 구출하는데 한몫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조경훈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제 제외됐습니다만 곽주호라는 또 이제 이 맵에서 스쿼드 선수가 있기 때문에 CJ는 굉장히 좀 편안한 행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이어서 저격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결 선수가 지금 2위고 네, 락다운에 조민호 선수 잘 싸요. 사실 샷이 상당히 빠릅니다. 네, 일단 뭐 닥칠 순위라서 아, 좀 많은 경기라는 선수들에게 좀 이제 유리한 어떤 그 지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 이 선수들이 라이플맨의 진영만 예. 잘 갖춰준다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나이퍼들이다라는 그렇죠. 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뭐, 자료입니다. 1위부터 뭐 6위, 7위까지는 거의 뭐 주전 스나이퍼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기 다 출격해요. 그렇죠. 자, 하지만 이 조경우 선수는 엄청난 게 자, 라운드에 나와서 229라운드에 190킬.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독보적이네요, 정말.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라운드 수는 비슷하거든요, 1위부터 3위까지. 자, 조민우 선수와 키수 차이가 꽤 나요. 자 그만큼 이 조경훈 선수가 지금 활약을 하면서 CJ 엔투스가 이 고공행진할 수가 있었는데 네. 2라운드 초반에 살짝 미끄러진 건 빼면 괜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제 저격 순위는 저격수들이 우지라든가 다른 라이프를 들고 나갔을 때는 이제 집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피치 원만 있을 때 들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조민호와 김민결 거기다가 이수철이 합류를 하면서 좀 약해졌던 팀들이 더욱더 좀 강해졌어요. 돌격 순위 살펴보도록 하죠. 정훈 선수가 1위예요. 와. 네, 오히려 라운드가 2, 3위 랭크돼 있는 박지원, 김동훈 선수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키스를 보유하면서 역시나 최고의 라이플맨다운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성적이고요. 뭐 그 외에도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네. 박지원, 김동훈, 이성환, 조원우, 도민수, 김창성과 홍민아 선수 그리고 최원석, 정준환 다 팀을 대표하는 네. 에이스급 라이플맨들이네요. 그렇죠. 돌격순위 10위권 안에 들어야지 에이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팀이 지금 8개이기 때문에 한 팀에 에이스 한 명씩만 뽑아도 8명밖에 안 되거든요. 충분히 내가 우리 팀에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10위 안에는 이제 들어가야 네. 됩니다. 저 안에 들어서 좀 이 팀을 위해서 좀 활약도 해주고 좀 그래야지만 또 팀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 하나가 좀 튀어나가야지만 다른 선수도 보고 자극받아가지고 따라가요. 맞습니다. 같이 쳐지면요? 망합니다. 망하죠. 예. 네, 그건 뭐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너지 효과가 좋은 쪽으로 무조건 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어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면 분명히 또 팀원들이 동요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 팀 경기가. 예. 이게 실수를 계속하다 보면은 무서워서 좀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죠. 또 팀원들에게. 그렇죠. 선수들에게 내가 또 누가 될까봐. 자기 팀원들한테 이제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괜히 움츠러들게 되고 움츠러들면 또 자신의 플레이가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실력이 져야 되고 악순환이 되게 되는데 그런 악순환을 풀어주는 것은 사실상 팀에 있어서 주장이라든가 아니면 팀의 맏형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가 이 양팀 현재 MBC 게임 히어로 플러스와 CJ 엔투스는 한 명씩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선철 선수와 이호 선수죠. 그렇죠. 자 지금 선수 장비 점검 작업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준비 끝난 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자극의 원인 중 하나는 미세 상처. 질레트 퓨전 젤. 젤이 폼으로 변하면서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미세 상처로부터 당신의 피부를 보호합니다. 질레트 퓨전 젤. 삼성 NX 시스템으로 사진의 깊이를 더하다. 삼성 NX One Minute Effect Dorico Pace XL. 나가서 들어오면 사실게.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가방에 세균이 더 많대던데. 세균. 섬유 속 세균을 99.9% 없애줍니다. 냄새만 없애는 게 아니었니? 그럼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가지고 추남이 되셨어요. 네. 자, 여러분 추남! 추남! 네, 최고 인진아 강장현! 얘보다 여기서 잘 나가고 있어. 전공을 했기 때문에. 형한테도 그랬어요.
3세트 2라운드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1라운드 경기는 CJ&T가 따냈죠. 지금 1대0 상황에서 이 히어로 플러스 자 어떤 모습을 지금 보게 될지 이 분위기가 살짝 좀 끌어올려야지만 승리 따내고 그 가능성을 쫓아서 남은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라운드 경기를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2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이... 자, 이게 시작이 됐는데. 예. 야, 이 선수 4명이서 자세 잡고 지금 그냥 서 있어요. 지금 CJ2 선수들이 움직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예. 네, 네트워크상의 지금 문제로 인해서 경기가 좀 진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진이 들어가 점검을 하고 있고. 자, 이호 선수 분위기 메이킹을 좀 확실하게 좀 해줘야죠. 자, 우린 할 수 있다. 지금 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호흡을 발휘한다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분위기 업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MBC 게임 히어로 플러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것이 벙커버스터가 굉장히 템포가 빠른 맵이기 때문에 1라운드 졌을 때 그게 연결돼가지고 예. 2, 3라운드 정신없이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1라운드 졌을 때 딱 끊겨가지고 한번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예. CJ보다는 MBC 게임 히어로 플러스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2호 선수같이 분위기를 만들추하는 선수가 이 선수 팀원들에게 좀 힘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일종의 그렇죠. 버프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내 옆에 굉장히 신이 나고 잘하는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옆에 있는 선수도 덩달아 신나요. 신이 나고 예,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호 선수 같은 선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선수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저런 선수가 팀에 많이 있으면 좀 힘들고요. 예. 네, 한 명 정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 명이 있으면은 오히려 정신이 없어요. 예. 네, 여기서 또 이 경기 내에서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은 그 선수의 또 성격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너무 무리한 선수가 예. 있는 반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침착하게 경기를 하려는 또 그렇죠.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요 사실. 예. 또 이게 보면은 정인호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뭐 이 적극적인 게 좀 있잖아요. 이 공격성. 무조건 돌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날 쳤으면 걔 한눈만 쫓아. 이런 것들 한 놈까지는 예. 아니고 그냥 뭐 그렇죠 그냥 좀 이약 물고 예. 예, 좀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2라운드 경기를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지금 2라운드가 시작이 됐는데 다시 이 선수들의 캐릭터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아 예. 자, 지금 네트워크 오류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제가 플레이를 원활하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야, 지금 빨리 좀 해결이 돼서 이 경기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경기가 좀 지연이 됐을 때 선수들은 이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야 돼요. 예, 뭐 물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10명 선수 모두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되었고 더구나 시즌의 투수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선수 많기 때문에 예, 이호 선수는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전혀 뭐 개의치 않네요. 네. 이런 상황에 네. 살짝 경기가 끊기든 일단 뭐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되더라도 이호 선수 항상 이제 여유를 가지고 임하는 선수 중 하나고요. 예. 자, 이 선수들 여유. 자, 시즌 투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따내면은 2연승 기록하게 됩니다. 남은 경기가 사이버존과 SK텔레콤 T1 A카 순서로 남겨져 있어서 SK텔레콤 T1과 A카전만 잘 넘어간다면은 남은 경기 전승으로 지금 기다릴 수가 있고 네. 자 SK텔레콤 T1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네, SK텔레콤은 좀 안전하게 가려면 무조건 전승해야 됩니다. 남은 네. 경기에서 그렇지만 한두 경기 미끄러지게 됐을 경우에 뒷자리로 지금 물러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A카 만약에 전승을 거두게 되면은 뭐 1, 2패로 인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 네. T1도요. 자, 문제가 지금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미연에 방지를 좀 해야 되고요. 자, MBC 캠 히어로가 지금 이번 시즌에 3승 7패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은 경기 4경기를 더 가져간다면은 7승 7패로 이번 시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 T1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승 4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남은 경기에 4경기거든요. 4경기 전부 다 잡아내면 그냥 10승으로 바로 갑니다. 네, 지금 일단 4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1위부터 4위까지의 팀들의 경기를 보면은 자신보다 이제 4강이라고 불리고 있는 팀과의 경기는 한 경기씩이 있고 네. 4약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팀들과는 3경기씩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부 3승을 챙기고 만약에 1승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 이 네 팀이 고스란히 올라가게 됩니다. 즉 A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라서
에이카는 어찌됐든 SK텔레콤 T1이나 STX가 예. 2패 정도라서 내려오길 바라고 자신들은 3승 이상을 챙겨서 올라갈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자, 1위와 2위, 3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승 이상을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사실상 지금 진출이 확정이 됐고, 이제 4위, 이 한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네. 나머지 SK는 거의 뭐 모든 경기에서, 여기 경기에서 한두 경기 정도 이상 지금 확보를 하게 되면 사실상 포스트 시즌 윤곽은 완벽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에이카가 4위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 전승 또는 예. 최소 3승인데 남아있는 팀들의 몇 명이 너무 강한 팀들이라 예, 그렇죠.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히려 이 팀들을 다 잡고 올라간다면 오히려 더 예. 순조롭게 4위 안에 또 안착할 수도 있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시즌2스와의 대결 그리고 뭐 락다운 KT, STX 상당히 지금 1위부터 4위권에 있는 강팀들과 대결을 앞두고 있어서 이 팀들을 끌어내려야지만 한 자리 비집고 에이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팀들을 이기고 올라가면 자신감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라간 다음부터 더 무서워질 수 있는 팀이거든요. 에이카는 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프로팀들은 에이카를 이제 끌어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 한 자리 놓고 지금 대결을 펼치는데 SK텔레콤 T1이 지금 3연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려야지 이 연패가 없었더라면 또 이렇게까지 위기 상황 네. 안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지난주 그 에이커와의 경기도 뭐 1세트는 굉장히 비교적 쉽게 이겼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좀 심기 일전하는 그런 기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사이버존에서 그래서 경기가 중요한 게 무조건 2대0으로 깔끔하게 잡아내면서 네. 뭔가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 놓아야만 그 이후에 좀 이제 경기를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선수들 한 점 한 점 거기다 이 세트 득실까지도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물고 물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미리 오늘 경기 남은 경기 있을 때 좀 이득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히어로 플러스와 시즈앤투스의 대결. 자, 도민수와 박지호 우리 유상철 선수의 활약이 과연 이번 3세트 경기에서 이어지면서 승리 따낼 수 있을 것인지 자, 확실하게 한번 펼쳐봐야죠.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과연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될지 히어로 플러스는 분위기 탈 때 여기서 몰아쳐야 되거든요. 자, 바로 2라운드 경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2라운드 경기. 자, 시즈앤투스와 히어로 플러스의 대결 1대1 주고받았고 자, 1라운드 경기는 먼저 시즈앤투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앞선 경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다가 좀 중단이 됐는데 유철 선수가 스나이퍼로 등장을 하면서 약간 좀 이제 1라운드는 좀 가져갔어야만 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 정준환 달려요. 정준환! 돌았어요, 지금 뒤쪽으로. 이거 네, 벙커 쪽에서 네, 뒤로 나가는 선수들이 합병화 되면은 이거는 지게이가 굉장히 유리한 싸움을 할 수가 있죠. 자, 빠르게 정리 못했는데 도민수가 지금 나와서 그리고 남은 선수 이수철과 여의주. 어찌됐든 블루베이스가 지금 방으로 몰아넣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고 쪽으로의 폭탄 설치는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CJ가요. 예. 자, 위에 두 명 있고요. 자, 아래쪽엔 네 명. 자, 이수철 선수는 견제하기 위해서는 방 안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블루베이스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도민수에게 잡혔습니다. 이수철 혼자 남았어요. 자, 이제 설치하죠. 네, 설치하고 잡아도 네.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마무리 짓고 시즌에서 승리 따냈습니다. 2대 0이 됐어요. 네. 자, 지금 수비가 좀 유리한 전장인데 자, 시작 히어로가 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벙커 쪽을 너무나 쉽게 지금 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은 경기 어려워집니다. 벙커 쪽만큼은 좀 더 단단하게 잠궈놔야 그 이후에 3글 싸움이 용이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벙커 쪽 지역이 수비가 돼야만이 이수철 선수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벙커 쪽 수비가 안 되면은 바로 그 다음은 이수철 선수가 끊기게 돼요. 이용식 끊겼고 다 자꾸 지금 주차장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말려듭니다. 자, 이수철 선수가 한 명 끊어졌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분위기는 정준아. 또 CJ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작전이냐면요. 저쪽 방쪽 앞에서 이수철 선수가 주차장 쪽으로 오는 선수들을 스나이핑해서 잡아주려고 하고 나머지는 3거리에 이제 포진하는 그런 수비법이거든요. 그런데 벙커 쪽과 이수철 선수가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차장 쪽에 설치를 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빠른 움직임에 좀 당하고 있는 히어로 플러스예요. 지금도 뭐 거의 당합했네요. 예, 일방적으로 이번 경기 시즌2스가 따내면서 3대 0이 됐습니다. 예, 벙커버스터가 이제 대회 공식 맵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사실상으로는 수비에 있어서 스나이퍼를 들고 나가지고 효율적으로 막은 팀은 조용락 선수가 있었던 OP 한 2-3년 전에 있던 그 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 팀에서도 준하 선수도 어찌됐든 스나이퍼를 들고 나왔을 때 위치는 블루베이스와 벙커 쪽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나간 선수 전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수비가 좋았던 거지 만약에 블루베이스를 벗어나게 되면 스나이퍼의 효용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걸 이수철 선수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한타 그 타이밍을 노려서 좀 잡아내야 되는데 예. 그 타이밍이 뚫리게 되면은 예.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쪽에서 이수철 선수가 마음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이제 총을 쏘려면은 라인 형성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상거리의 압박, 벙커 쪽으로 경유해서 뒤로 들어오는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제 겹겹이 쌓이다 보면 굉장히 자유자재로 스나이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 라운드 비교적 쉽게 내줬던 거고요. 계단 5축에 자 수비수가 있는데 자 라이플맨들이 정거쪽 수비를 해줘야만 이수철 선수가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강으로 공격이 몰리기 때문에 히어로 플러스가 원하는 대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아래쪽 우측에 있는데 여기서 알아차리나 보나요? 봤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위에 이용신 선수 지금 많이 맞았습니다. 네. 이용신 여기 다쳤어요. 각주역에 정리. 방으로 지금 다 들어갔는데 당쪽 수비수들은 전부 밀렸어요. 네. 자 이 전면전 여기서 버텨내야 됩니다. 아 많이 떨어졌네 체력에. 네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박주원님 잘해요. 이수철이 한 명 끊어졌습니다만 상대 4명. 도민수 확실히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수철 이후 강조 선수가 지금 HP 선수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수철 선수가 한 명 정도만 지금 끊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못 끊었어요. 딱 여기서 나가는 타이밍에 맞닥뜨렸고 시간만 끊어주면 이기는 시즌 투수. 네, 걔네가 또 설치가 돼서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앞뒤 좌우 위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어염이 들어 걸렸어요. 네, 양념이 다 에워싸우고 있어요. 이수철. 아, 첫 발로 치고 뒤에 있는 선수에게 지금 정리 당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따내면서 4-0. 아마도 이제 박주 선수가 1세트의 데저트 캠프에서 유성철 선수 대신 나와서 좀 이제 졌기 때문에 좀 이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벙커 버스트에서 에이스다운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예, 5라운드 경기. 박지우, 유성철, 정준현, 도민수, 박서원 선수의 이 라인을 지금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히어로 플러스예요. 네, 지금 벙커 쪽도 그렇습니다. 일단 삼거리 쪽에서의 수비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CJ의 투수가 원하는 지역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예. 이용시 선수가 삼거리 그 벙커, 창고 밑에서의 수비가 굉장히 다른 팀원들의 그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거리에서 아래 내려갔고요. 예. 내려가는 선수 지금 확인했는데 2-3 잘 몰고 갔는데 게임 편향해 계속. 자 이번에는 예 좀 이제 다른 상황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전진을 나왔던 건데 그게 또 독이 됐고 응집력 있게 돌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예. 세비스 함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결론적으로 CJ가 또 이제 이수철 여기서 갑진 한 방이 나왔어요. 예, 이수철 선수가 한 방에 삼거리에서 끊어줬네요. 3-3에서 갑자기 3대1이 됐어요. 여기 그냥 자 여기 이번 경기 겨우 살려냈네요. 예, 저는 이제 박성훈 선수가 크게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CJ가 좀 유리하다고 봤는데 이수철의 한 방과 전진 나온 두 명이 해서 잡아줬네요. 4-1의 6라운드 경기입니다. CJ 투수가 3점 앞서가고 있어요. 뭐 이수철 선수가 PS1을 든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변수를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PS1을 든 선수의 위치는 한정적이라는 것을 CJ 투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간혹 저렇게 움직여줘서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수철 선수는요. 예. 자, 근데 이런 수비를 할 때 이제 또 벙커 쪽으로 패스가 됐거든요. 벙커 잡았고요. 자, 잡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밀어붙여야 돼요. 지금 숫자가 많은 것을. 네, 지금은 밀어야 됩니다. 이어로 돼요. 근데 뒤로 지금 박주호 선수 잡으러 왔거든요. 자, 이제 한 명만 더 끊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벙커 쪽을 열어줬으면 선거에서 앞뒤로 에워싸야 되는 경우. 방지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예, 네, 강조 선수 활약하면서. 자, 이번 경기 히어로 플러스 승리 따냈습니다. 4-2, 2-4로 따라붙고 있는 히어로 플러스 전반 마지막 7라운드 경기입니다. 그래도 몇 개 라운드를 조기에 내주면서 얻은 교훈이 좀 있네요. 벙커 쪽으로 이제 패스가 됐을 경우에는 뒤로 돌아서 이제 앞뒤로 에워싸는 그런 판단이 방금 좀 빛이 났습니다. 네. 네, 마지막 라운드 결단하면은 3-4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히어로 투수가 중요한 지역 즉 교전을 펼치기 위해서 들어올 때는 3명 이상의 선수들이 한 번에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서 벚꽃 쪽을 끝까지 지켜서 수비를 하겠다기보다는 그쪽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빠져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뒤를 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는요. 네. 자, 깊숙하게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안 보이고 네. 자, 아래쪽에 수비라는 선수가 지금 있고요. 돌아가지고 방 쪽으로 가고 있죠. 예, 위로 윗길로 오리는데 자, 근데 삼거리에 이용식 선수가 전진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 정도의 작전은 간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준환 선수가 우선 화장실 쪽으로 지금 들어가서 살펴보고 있고 예, 지금 방으로 가는 거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거기 예. 지나갔다가는 대기하고 있는 선수 여의주 선수가 당합니다. 쪽에 지금 이수철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4명의 선수가 지금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식 선수가 삼거리 그리고 벙커 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나요 그냥?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자, 들어갔어요. 자, 여의주 선수에게 도민수 선수 지금 당했고 이용 그리고 이용식 선수가 지금 돌아들어오고 있거든요. 뒤쪽에서 예, 완전히 없는데요. 예, 3점 여기 4명이 배치가 돼 있어서 어디가나 숫자 뚫어내기가 좀 힘들었고
자, 이번 경기 히어로 플러스가 승리를 따내면서 자, 3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번 전반전. 다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그 수비가 유리한 버크버트에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뺏겨서 5대2가 됐으면 힘들 뻔했는데 어찌됐든 이번에는 1세트와 2세트보다는 MBC 게임 히어로 플러스가 전반에 한 점 더 땄네요. 네. 자, 상대 위치 알아차린 이후에 이 수비수를 더 추가한 것이 더 승리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고요. 자, 이번 경기 지금 따내고 또 쫓아가서 마무리 지으면 히어로가 프로팀을 꺾는 파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이게 파란이라는 뭐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같은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첫 승이죠. 예, 그냥 첫 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4개 라운드를 내주면서 쉽게 무너지나 싶었는데 자신의 준비해온 어떤 전략의 단점을 4개 라운드를 내주면서 뭔가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따라 붙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대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 건 맞아요. 맞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공격 당하면서.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학생들은 때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죠. 자, 이번 경기, 에이어 후반전 경기에서, 지금 4점, 4점을 더하면 시즌 2점 마무리 칠 수가 있거든요. MBC 게임 히어로 플러스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 5점입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후반전 경기를 이어드립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히어로 플러스가 레드, 시즌2가 블루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역시 이 수선수는 공격이기 때문에 공격에서까지 PH1을 쓸 생각은 없는 것 같네요. 예. 스냅포 좀 어렵죠? 예. 공격할 때. 자리 잡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 벙커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아, 박지호에게 당했고요. 예, 백업이 좀 빨리 왔어요, 생각보다. 예, 이 우측을 급파해서 옆쪽을 흔들어줘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니까 그게 좀 안 되죠. 아, 박지호의 시선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예, 벙커버스터에서 지금 활약이 눈부신 박지호 선수. 아군이 게임상의 고향이거든요. 자, 이 선수 여기서 항상 나옵니다. 예, 벙커버스터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벙커버스터만큼은 어떻게든 내가 제일 잘하자는 생각으로 박지호 선수는 플레이하고 있을 겁니다. 네, 특화되어 있는 선수. 예. 2라운드 경기. 그러니까 아마 박지호 선수도 같은 방송 경기라고 하더라도 벙커버스터에서 경기하는 것과 그 다른 맵에서 경기하는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좀 다른 맵은 좀 더 긴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맵은 편안하죠. 그렇죠. 자, 박지호가 또 잡아줍니다. 칭찬해주기 무섭게 계속 상대를 잡아내고 있어요. 삼거리에서 굉장히 접전이 될 만한 그리고 총소리가 나는 그곳에 백업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여기 유성철까지 난전에 강해요. 맞죠? 그리고 전반전과 틀리는 게 사실상 전반전에서 CJ2선 삼거리와 트럭 앞까지는 자신들의 영역인대로 공격을 했었거든요. 즉 예. 영역을 훨씬 더 넓혔던 CJ에 비해서 지금 MBC 게미오 플러스 삼거리와 트럭 쪽에서 어디 한 군데도 자신들의 영역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후반에 들어가지고 5킬이 됐어요. 네. 박지호 선수. 원래는 이게 수비가 그동안 뭐 데이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수비가 좀 더 이제 유리하게 나왔던 이유는 삼거리를 돌파하기가 어렵고 본거 쪽으로 갔을 때도 피해가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가 좀 많은 점수를 땄던 거였거든요. 근데 CJ가 왜 여기서 수비가 좋은지를 제대로 보여주네요. 예, 투척률을 뿌려주면서 이 전진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성방탄을 초반에 계속적으로 던져주면은 공격은 들어갈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맵에서는요. 예. 그리고 수류탄을 다 피하고 굉장히 스피드와 동반돼서 빠르게 들어가면 또 벙커 안에 한 명, 두 명이 끌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게 항상 부담이었거든요. 자, 방쪽으로 빠르게 들어가는데요. 전원이 다 들어간 공격인데 박성훈이 잡아냈고요. 박주호가 이용실 선수가 이 킬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아졌거든요. 이용실의 이 킬 네. 큽니다. 지금은 방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을 CJ 쪽에서 감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백업의 차이가 좀 있었고요. 반면에 이용실의 어떤 집중에 빛이 났습니다. 예. 이거는 좀 히어로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돌아서 유성철이 가는데요. 도민수와 유성철이 있습니다만 도민수 체력은 2. 도민수 선수와 정준환 선수는 지금 HP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성철 선수를 먼저 내세우고 셋이 같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유성철 도민수 선수는 굉장히 뒤에 빠져가지고 뒤로 돌아서 오는 폭탄 설치한 다음에 뒤쪽에 자리 잡으려는 선수를 끊어주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 히어로. 자, 설치는 아직 안 붙었고요. 예, 이제 10초 안에 이제 설치는 붙을 테니까 슬슬 이제 CJ는 붙는 타이밍에 한 명이라도 덜 전투에 가담하지 못하게 예.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설치 붙었어요, 그리고. 예. 자, 여기서 이용실 세 명째. HP가 제일 강조. 높은. 유성철 선수가 제일 먼저 잡혔어요. 네. 도민수 선수 체력 2. 자, 여기서 이용식 선수의 정리가 됩니다. 이용식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서 큰 활약을 했어요. 6대 2. 예, 6대 4, 6대 4요. 네, 6대 4죠. 네, 6대 4죠. 자, 6대 4 상황까지 지금 된 상황. 자, 이번 3라운드 경기거든요. 강쪽으로 지나가는 거에
본 것 같아. 바로 지금 선수들이 소리 나오죠. 네. 자, 2호 선수가 지금 우측 타고 들어가는데, 자, 이 방 쪽에서 자리 잡는 사람 상당히 잘했습니다. 자, 삼거리 쪽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히어로 프린스 보고 있거든요. 자, 삼거리 바로 방으로 가요. 예, 잡아내면서 방으로 가는 게 뒤를 잡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스피드쌤이에요. 네. 그렇죠. 이쪽으로 돌아들어오는 백업 수비수들을 바로 끊을 수 있게 자리를 잘 잡아줘야 돼요. 예. 자, 자리 전부 잡았고요. 여기서 자 위치 하나하나씩 맡으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리 잡았고 이제 다음 스텝은 폭탄을 설치하느냐 마냐인데, 폭탄을 설치할 때 베이스엔 선수한테 몸이 노출이 되거든요. 박주영 가면 잡아주고요. 박주영 바로 백업으로 이수철이 제거. 자, 근데 정준현 선수가 뒤로 왔어요. 일부러 뒤에 이제 그 드럼통 뒤에서 전투가 일어나기만을 뒤에서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아, 정준아 좋아요. 정준한테 당하나요? 이번 경기 내주 매치 포인트거든요. 히어로. 아, 이거 머리를 잘 썼네요. 강조 선수가 지금 폭탄을 빨리 설치해가지고 빠져야 되는데, 설치하는 중간에 좀 들킬 것 같거든요. 자, 설치는 지금 완료됐고. 다행히. 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즌의 투수는. 자, 근데 확실히 혼자 다 잡아내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자, 글쎄요. 일단은 세체를 붙을 때 한 명과 1대3을 하고 네. 빠져주면서 시간을 좀 버티는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위치 알아요? 자, 지금. 강조 선수의 위치는 모릅니다. 예. 자, 근데 도민수 선수가 아, 도민수 선수한테 들켰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정준하 선수가 붙죠. 예. 아, 못 붙었어요. 예, 늦게 붙은 것 같은데요. 강조. 아, 이거 예, 버텼어요. 예, 버텼어요. 예, 강조 선수 센스. 자, 이번 경기 히어로가 따르면서 6대5가 추가됐습니다. 예, 시제이가 좀 계산을 못 했어요, 제대로. 예. 시간 자, 계산을 너무 못 해 가지고 도민수 선수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 정준하 선수가 폭탄 해체에 붙는데도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소비된 예. 상태에서 붙었죠. 강조 선수 시간 잘 끊어줬습니다. 자, 끌어준 이후에 승리 따냈고 6대5. 자, 쫓아가요 지금. 자, 비록 삼거리 지역을 아 좋네요. 야, 이번에도 야, 도민수 예. 참 분위기를 탈 수 있겠는데요. 예, 탔어요. 예. 5대3 이번 라운드도 히어로 플러스 가져갈 수 있는 라운드가 됐습니다. 벌써 그렇죠. 자, 이번 5라운드 자 이번 경기에서 쫓아만 가면은 자 동점까지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안에서 이수철. 자, 정준환이 잡혔고요. 잡았습니다. 이번 경기 잡았어요. 4대1이라 박성훈 선수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폭탄 설치되고 박성훈 선수가 잡으러 해야 돼. 나머지 세 명의 선수가 지금 예. 예, 잡으러 오죠, 이렇게. 야, 야, 경기 재밌어지는데요. 뭐, 오늘 정말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히어로 쪽에서. 예. 예, 6대6이 돼버렸습니다. 6대6이고 먼저 매치 포인트를 누가 가져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예, 6라운드 경기. 지금 보통 이제 그 방으로 가는 그 자동차 쪽에 두 명 정도는 이런 어떤 깜짝적인 전략이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번번이 지금 그쪽에서 빈틈이 열리거든요. 자, 연수 선수가 또 아, 이번엔 유성철이 막아내네요. 유성철 선수가 눈이 멀게 손방을 던져줬는데 안 멀었어요. 정준은 아, 오, 이 수비 수차까지 3타 이어지면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네, 됐습니다. 여러. 깔끔하게 세 명이 잡히는 바람에 이번 라운드 포편 나올 것 같은데 아, 포편 안 나오네요. 아, 진짜 힘겹게 따내고 이번 경기 너무 쉽게 내줬어요. 네, 네, 너무 뭐 쉽게 줬어요. 굉장히 코칭 스텝 쪽에서도 한 경기 한 경기가 피가 마릅니다. 침이 네. 마르고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다가 굉장히 다졌던 경기를 또 이제 추격을 당하고 결국에 CJ가 매치 포인트를 먼저 만들었습니다만 굉장히 오늘 히어로가 그동안의 어떤 여정류는 가장 강한 힘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6대7 됐고요. 자, 이 마지막 7라운드 경기인데 아, 정준환 그래도 아, 그래도 수류탄을 맞받아 줘가지고 4대4는 맞췄습니다. 네, 숫자가 야. 좀 필요해요. 워낙에 난 어, 이거는 어, 이거. 야, 이거 정준환 선수 센스 플레이 이제 마지막까지 모습을 숨어가지고 안 보여줘서 예. 몰랐어요, 지금 정준환이 여기서 두 명 야, 정준환 선수가 갑자기 팀을 살리는데요. 야, 정준환 선수의 영모드 여기서 이용식 선수 혼자 남았는데 아, 경기 끝났습니다. 힘들어요. 자, 시리아 토스가 마지막 6, 7라운드를 잡으면서 8대6으로 자, 이번 3세트 경기를 가져갑니다. 아, 힘든 승부. 지난 경기부터 이 힘든 승부가 지금 오늘까지 오네요. 네, 결국에는 뭐 2라운드 들어와서 2연패 뒤에 굉장히 지난주 이번 주까지 어려운 경기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과가 승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히어로는 굉장히 집중해 있는 경기를 오늘 내내 보여줬습니다만 뭐 얻은 건 많은데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패배를 하면서 아, 포스트 시즌 진출의 좌절을 맛봅니다. 그렇죠. 자, 오늘 경기 잘 싸웠습니다만 마지막에 집중력 싸움에서 시즌 투수에게 밀렸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진짜 아까웠던 그
라운드도 몇 개 있었고요. 뭐 이번 경기 마지막 라운드 정준환 선수의 그 트럭에 있던 댄스 플레이를 못 봐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입었죠.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잠시 후에 사이버존과 SK텔레콤 T1의 대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